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너무나 유명한 마커스 밀러 2세대입니다. 2세대 마커스 밀러 시그니처 모델입니다. 4연이고요. 일단 애쉬 바디에 메이플 렉, 메이플 지판, 블록 인레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정통적인 그 재즈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. 70년대 컨셉인데 제 느낌으로는 이 쉐입은 60년대 그 60년대 초반 섀도스키 윌리랑 여기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. 1번부터 5번 플랫까지 되게 이게 잡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이어 베이스는 마커스 밀러를 통해서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고요.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은 베이스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2세대 모델이고요. 저는 1세대 모델은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. 근데 2세대 모델이 인터넷 공시가가 769,000원. 뭐 거기서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 이제 선정이 돼 있고, 가격 대비 정말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악기를 연주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100만원 미만대에서 과연 경쟁을 할 수 있는 악기가 있을까. 물론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지만 이 재즈 베이스 사운드에서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. 레코딩을 해봐도 레코딩 사운드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나오게 잘 만들었다. 정말로 잘 만들어진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외관도 이런 화이트 펄과 트랜스 화이트, 하이그로시 피니쉬가 깔끔하게 마감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 이렇게 바디 몸이랑 닿는 이 부분에 이렇게 가슴이랑 안착이 되게 잘 만들어졌고, 여기 부분이 굉장히 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여기도 굴곡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악기를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 사람이 딱 착용했을 때 그 각도를 다 계산하고 만든 것 같은, 배려하고 만든 그런 느낌이 들었고, 100만원 미만대 이런 양산형 악기이지만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티가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일단 넥 쉐입이 굉장히 편해요.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60년대 스타일이랑 비슷합니다. 헤드의 그런 어떤 두께도 60년대를 좀 많이 모토로 만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양은 애쉬의 메이플이어서 70년대였던 그런 슬랩 소리나 이런 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, 이 나무 사양은 70년대인데 이런 전체적인 넥은 60년대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모든 걸 다 60년대, 70년대 그 팬더에 나오는 그 모든 사운드를 집약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연주자들, 또 그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한참 나온 지, 제품이 출시가 1세대가 출시한 지가 좀 됐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, 야 너는 한국에 있는데 왜 사이어 안 쓰냐, 사이어를 미국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저는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제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,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 그 친구들이 사용했던, 또 자랑스러워하고, 또 미국에서도 지금 인기가 많고 한국에서는 뭐 꾸준히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2세대 모델이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의 피드백도 좋고, 제가 사용해봐도 1세대는 안 사용해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1세대를 악기점에서 잠깐 만져봤는데 일단 무게도 지금 2세대가 좀 더 가볍고요.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브릿지는 팬더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그 슬랩 연주하거나 그럴 때 브릿지가 주저앉는 현상이 많은데, 브릿지가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. 슬랩을 아무리 때려도
아무리 때려도 뭐 주저앉거나 이런 적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베이스는 뭐 다들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티브 패시브 전환할 수가 있고요. 패시브 모드에서 EQ가 트레블, 로우, 로우 미들, 하이 미들, 블렌드, 톤 뭐 되게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부스트 컷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4밴드 EQ를 가지고 있고 톤도 이렇게 잘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음악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. 물론 뭐 전 사이어 코리아랑 전혀 관계가 없고 섀도스킨을 주로 수입하고 있지만 이 100만원 미만대에서 이런 소리를 내주는 악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. 물론 뭐 팬더 옛날 모델들은 팬더 재팬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액티브 패시브 전환되고 특히 뭐 어디서든지 편하게 연주할 때 그냥 편안하게 아주 무난하게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픽업도 요번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나온 픽업이고요. 무게도 좋고 넥 부분의 접합 부분을 보더라도 아주 진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. 물론 뭐 제가 원하는 아주 내추럴한 사운드를 내주진 않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뭐 추천을 한다면 당연히 사이오 2세대 이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. 물론 뭐 100만원, 200만원대가 되면 팬더 프로페셔널도 있고 뭐 여러가지 악기들이 있지만 사이오의 어떤 놀라운 기술의 발전과 또 노력한 흔적들, 제가 자세하게 이 악기의 레디우스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악기를 녹음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연주를 해보니까 해외 악기를 정말로 저는 많이 접했거든요. 뭐 특히 섀도스킨은 정말 많이 접했는데 이 윌리 모델이랑 넥이 비슷해요. 여기가 신기하네. 그리고 연주하기도 되게 편하고 세팅도 잘 되고요.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. 뭐 오연 모델보다 사연이 더 많이 사람들이 찾는데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브라질에 있는 친구가 악기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, 저는 해외 배송을 하지 않고 이건 뭐 사이어 2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대리점으로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. 그래도 꾸준히 연락이 오고 지방에서도 연락이 자주 오고 덕베이스에서 사이어를 또 구매할 수 있고요. 뭐 인터넷에 보면 다 가격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뭐 저희 샵에 오셔서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 이거 테스트 하시면서 뭐 여러가지 하이엔드 악기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방문해 주시고 사운드 샘플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녹음을 그냥 오디오 카드 인터페이스 되게 저렴한 거에 녹음을 했고요.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야 이거 되게 약간 그냥 약간 컴프가 들어간 듯한 그런 안정적인 소리를 내주는 거에 좀 놀랬어요.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되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인 소리를 내주는 거고 뭐 반대로 말하면은 이 가변성이 약간 이제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또 악기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런 중저가 악기에서 이런 소리를 내주는 거는 정말로 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를 주고 싶습니다. 이런 디테일, 외관, 또 이 연주감, 마감, 소리, 기능 이건 뭐 절대 예, 제가 사이어 코리아를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아주 외국 친구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추천을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이유가 있는 베이스인 만큼
100만 원대 미만의 악기를 사고 싶고 연습용을 사용하시다가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선택해도 후회가 없는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악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 또 피드백 그런 거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이런 느낌이구나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 사운드 샘플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